반갑습니다. 다정한 남자입니다. 오늘은 또 사육방에서 크레스케코야를 찔 건데, 지금 부화 날짜가 좀 지났거든요. 그래서 오늘 검사를 해보니까 째도 되겠다 싶어가지고, 알을 한번 째서, 이제 부화를 좀 도움을 주도록 할게요. 어시스트인데, 이렇게 알을 찔 때는 칼로다가 살살살살살 표면을 긁어주면 돼요. 이거 하면은 크레스케코 다치면 어쩌냐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, 다치는 일은 없었어요. 현재까지도 없고, 앞으로도 없을 거고, 그냥 알 표면만 조금씩 자극을 주면은, 알이 이 내부 압력 때문에 알아서 찢어지거든요. 살짝 긁기만 해줘도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부화를 유도를 하는데, 온도별로 다 부화 날짜가 좀 상이해요. 근데 예정 부화일보다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알들이 내부에서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주면은 좀더 안정적으로 다 부화를 시킬 수가 있죠. 이걸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, 현재 있어서는 되게 안정적으로 다 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. 내부에서 움직임이 확실히 느껴지죠? 얘 부모가 뭐지? 릴리. 하고 카푸인가? 네. 아 그러면은 프라푸치노가 나올까, 카푸가 나올까, 노멀이 나올까, 릴리가 나올까. 각각 25% 확률이긴 한데 카푸치노에 한표 걸겠습니다. 저는 봐봐, 카푸잖아. 노멀 같은데. 아 카푸야 아니네, 노멀이네요. 옆에서 초쳐가지고 노멀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다시 여기다가 넣어주고, 두 번째 알도 째도록 할게요. 이건 약간 느낌이 안 좋네요. 아, 일반 릴리가 나온 것 같은데, 그쵸? 네. 자, 아쉽게도 카푸치노는 나오진 않았지만, 그래도 건강한 릴리 화이트하고 건강한 노멀이 나왔습니다. 한번 닦아주고, 다시 넣어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이 상태로 다시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, 뭐 짧으면 한 3, 4일 정도 있다가 꺼내주고, 애들 탈피를 하고 나면요. 그럼 그 뒤부터는 일반적인 크레스트 개코처럼 똑같이 키우면 됩니다. 아무튼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. 좋은 하루 되세요.